자, 계속해서 출제 유형 1.ACCP 8 열어서 대여 관리폼의 처리 기능을 구현하시오 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의 반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대여 관리폼을 디자인 보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 정보 CMD 비디오 정보 이렇게 찾기 힘들 때는 속성 시트에서 찾아주면 되죠. CMD죠? CMD 비디오 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비디오 폼을 여는 기능을 구현해라. 현재의 비디오 번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만 표시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여기 비디오 번호, 현재의 비디오 번호에 해당하는 것만, 해당하는 내용으로만 표시가 되도록 하고, 자, 매크로 이용해서 작성하고, 매크로 이름은 비디오 정보로 지정하시오라고 했네요. 매크로가 나오면 우선 만들기에서 매크로를 만들어 놓고, 폼을 열어야 되니까, open form 함수를 사용하면 되죠. open form 사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폼을 연다고 했으니까, 비디오 폼 선택해 주고, 조건문을 작성해 줘야 되죠. 문제에서 현재의 비디오 번호에 해당하는 비디오 정보만. 그러면 비디오 번호라는 필드 레코드 본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있습니다. 이것과 대여 관리 폼의 TXT 비디오 지금 여기 있는 이폼 TXT 비디오 번호가 같은지 비교해 주면 되겠죠. 대여 관리 폼의 TXT 비디오 번호 TXT 이 여기 있죠. 자, 요렇게 요 상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고요. 자, 얘 눌러서 이 매크로의 이름은 비디오 정보죠.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onClick에 비디오 정보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CMD 비디오 정보를 클릭하면 비디오 번호와 이 폼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디오 번호와 같은 데이터로 이루어진 대여 관리 폼을 열어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비디오 폼을 열어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 사항은 역시 이번엔 CMD 고객 정보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놓고 할게요. CMD 자, 고객 정보 이 버튼이죠. 이것을 클릭하면 고객 관리 폼을 여는 프로시저 동일한 문제인데요. 앞에선 매크로로 만들었고 이번에는 프로시저로 작성하시오라고 했네요. 고객 관리 폼의 고객 아이디가 현재 폼의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고객만 표시되도록 해라. 자, 고객 관리 폼의 아이디, 고객 아이디. 자, 이에 이거의 레코드 원본을 한번 살펴볼게요. 레코드 원본이 대여 목록이고요. 대여 목록 쿼리. 자, 여기 살펴보면 그 다음에 문제에서 고객 아이디와 대여 정보, 고객 아이디. 자, 이 고객 아이디가 전화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전화번호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고객 아이디와 TXT 전화번호를 비교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전화번호와 고객 아이디를 비교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얘의 레코드 원본은 대여 목록인데요. 이 대여 목록은 뭐 보나 안 보나 이 고객 테이블을 쿼리로 가져왔겠죠. 여기 보면 여기 고객 테이블을 이 쿼리 내용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뭐 문제는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성을 제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작업을 프로시저 작업을 제대로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CMD 고객 정보를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do command open form 폼을 열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폼 이름은 고객 관리 폼이었고요. normal 필터 네임은 없고요.
그래서 고객 ID라는 필드와 그 다음에 TXT 전화번호라는 이 컨트롤 이름이 동일한 경우에 고객 관리 폼을 열어라. 자, 이건 이제 뭐더 부연 설명이 없어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되었죠? 이렇게 해서 식을 완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 대여 현황 CMD 대여 정보. CMD 대여 정보. 자, 이거 클릭하면 고객의 대여 횟수와 연체 횟수를 표시하는 프로시저 작성. 이벤트 프로시저.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이니까 작성. 아, 세 번째 지금 하고 있었죠. 자, 대여 테이블에서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대여 번호 필드의 횟수를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대여 테이블에서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자, 조건이 걸려 있고 개수를 구해야 된다. 이럴 때는 그냥 카운트 함수로 구할 수는 없고 도메인 집계 함수 중에서 dcount. dcount는 어떤 테이블에서 필드를 카운팅, 카운트 개수를 해야 될 텐데 그냥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개수를 헤아려 준다. 그래서 dcount 함수가 아주 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대여 테이블에서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는 txt 전화번호니까 그대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txt 고객의 대여 횟수와 연체 횟수를 표시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것인데 대여 테이블에서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대여 번호 필드의 횟수를 계산해서 대여 횟수 컨트롤에 표시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txt 대여 횟수라는 컨트롤 N은 어떻게 표시가 되어야 된다? dcount 함수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dcount 함수에는 인수가 세 가지가 들어간다. 첫 번째는 필드명. 여기서 필드명 뽑아낼 필드명은 대여 번호의 개수죠. 대여 번호의 개수. 가져올 테이블 적어줍니다. 대여 테이블. 자, 여기 조건이 들어가죠. 첫 번째 조건은 전화번호랑 같다. 폼들 중에서. 자, 이 느낌표는 경로 표시랑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폼들 중에서 대여 관리 폼 안에 있는 txt 전화번호랑 같은 경우.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보통 매크로 할때식 작성기로 작성을 했던 부분이죠. 익숙하긴 익숙할 겁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txt 연체 횟수에는 그 다음 지시사항을 보면 되죠. txt 연체 횟수 컨트롤에 표시할 것은 대여 테이블에서 전화번호에 해당하고 연체료가 0을 초과하는 대여 번호 필드의 횟수라고 했습니다. 역시 dcount, count 이용해주면 되고요. 세 개의 인수가 필요하다. 테이블은 역시 대여 테이블에서 그다음에 대여 번호 필드. 자, 조건만 입력해주면 되죠. 조건. 역시 전화번호랑 같다. 앞에서 한 거랑 동일합니다. 그죠? forms 경로 표시 대여 관리 폼에서 txt 전화번호 컨트롤과 같은 경우 여기서 하나 더 있죠. and 연체료가 크다 0 0을 초과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0을 초과하는 이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여 내역 삭제. 대여 내역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이것은 CMD 레코드 삭제. CMD 레코드 삭제. 자, 얘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대여 내역 삭제 쿼리 실행해라. 자, 쿼리 보면 대여 내역 삭제라는 쿼리가 있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보면 이 삭제 쿼리니까 딜리트 쿼리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그런 쿼리입니다. 이 쿼리 대여 내역 삭제 쿼리를 불러내서 실행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리쿼리 메서드를 이용해서 폼의 데이터를 다시 표현해라. 리쿼리, 다시 실행 쿼리를 리쿼리, 다시 표시해라. 레코드 원본을 다시 표시해라. 어차피 이 폼을 레코드 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쿼리를 표시하게 되면 임시로 다시 표현된 쿼리로 이 내용이 나타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얘를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기 단추 눌러주고요. 역시 두 커맨드 개체에 open query 메서드 불러오면 되고요. 어떤 쿼리? 대역, 내역, 삭제 쿼리를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현재 쿼리에 대해서 리쿼리 다시 표시하는 부분을 쿼리를 실행시켜 주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TXT 반납 일자 컨트롤의 값이 변경되면 비포 업데이트 이벤트 이용하고요. TXT 반납 일자. 자, 얘죠. 이게 비포 업데이트 하면 자, 여기 이 이벤트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실행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예, 간단하죠? 자, 그래서 변경되면 isNull 함수 비어 있는지 비어 있지 않은지 검사할 수 있는 함수죠. isNull 함수를 사용해서 TXT 반납 일자 컨트롤 값이 비어 있으면 check CHK 반납 컨트롤이 선택 해제되도록 하고 자, 체크 박스에서 선택 해제하는 것은 false, 체크하는 것은 true죠. 유의 경우 선택해라. 연체료 계산 프로시저가 실행되도록 해라. 자, 그대로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if 문 이용해 주면 되죠. 엑셀에서 배웠던 부분입니다. if is null. is null. 비어 있는지 비어 있지 않은지. 반납 일자 필드가 비어 있지 비어 있지 않은지. 비어 있다면, 그죠? 반납 일자 is null. 비어 있다면, CHK 반납이라는 체크박스는 비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false 체크 해제하는 거라고 했죠? false 그렇지 않은 경우 CHK 반납은 TRUE true 체크되어 있는 거고 and if 문 종결하고 자 연체료 계산 프로시저 불러와라 연체료 계산 이렇게 작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매번 이야기하지만, 눈으로 그냥 따라서 보기에는 쉽게 보입니다만, 문제를 보고 이렇게 유추해내기는 쉬운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손으로 코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도요, CHK 반납이라는 체크박스 컨트롤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CHK 반납, CHK, 자, 이거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다음과 같은 기능 수행하도록 구현해라. 반납 컨트롤이 선택된 경우 true라고 했죠. 시스템 날짜가. 시스템 날짜는 데이터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요. 선택 해제된 경우, false인 경우, 공백이 반납 일자 컨트롤이 입력이 되도록, 연체료 계산 프로시저가 실행되도록. 앞에 문제와 다 동일해요. 그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CHK 반납에 대해서, 클릭에 대해서, before 업데이트가 아니고요. 클릭이니까 on 클릭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해 주면 되고요. 만약에 자, 현재 폼의 CHK 반납이라는 체크박스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됐죠? 자, 현재 폼의 TXT 반납 일자라는 텍스 상자에는 현재 시스템의 날짜, 데이트 함수 사용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겠죠. 그럼 미.txt 반납 일자에는 공백이 입력이 되도록 하고, and if로 종결, 그 다음에 연체료 계산 불러오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닫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